자녀 축복 기도문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으뜸으로 취할 때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때그 밖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심을 알게 하소서. 자녀가 세상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인생이 무질서하거나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일을 대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처리하게 하소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즐거운 것을 나중에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소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숙제나 공부부터 하고 놀이나 오락은 나중으로 미루게 하소서. 당장의 이익이나 재미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2절 말씀. 아멘.